가수의 세훈 씨 축하드립니다. 중국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웨이보 빅카운트 득표율 52.09%로 가장 많은 카운트를 기록했습니다. 아, 웨이보 득표상입니다. 네, 수상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정말 중국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다는 증거인데요. 자, 세훈 씨 수상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일단 없어서는 안 될 엑소의 그리고 엑소를 사랑해 주시는 모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고요. 아무래도 우리 엑소 멤버들이 있었기에 제가 이 상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광을 여기 엑소 멤버들한테 네,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엑소 세훈 씨의 수상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야, 우리 엑소의 이름만 불러줘도 화면에만 비춰도 여러분들 뜨거운 사랑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데. 네, 엑소 축하드립니다. 지난 1월 20일부터 2월 14일까지 실시한 모바일 팬 투표에서 엑소가 52.24%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역시 최강 팬덤을 보면 아이돌답고요. 우리 팬들이 직접 뽑아주신 상인 만큼 우리 팬 대표 여러분께 시상도 함께 해주신다고 합니다. 자, 우리 팬 대표님 트로피와 꽃다발을 전달해 주시고요. 야, 이런 모습 우리 가온 차트에서만 만날 수 있습니다. 직접 사랑하는 팬이 가수분에게 꽃다발과 상태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엑소는 벌써 2관왕이에요. 수상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가온 차트에서 큰 상 주셨는데 감사드리고, 네, 정말 엑소의 여러분들이 있기에 이 상 받을 수 있지 않았나. 엑소 여러분들, 전생인 엑소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영광을 함께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북미 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북미 투어를 하면서 엑소는 물론 케이팝이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음을 느끼는데요. 그리고 저희 엑소뿐만 아니라 케이팝이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저희 엑소도 케이팝을 대표하는 가수로서 항상 열심히 하는 가수가 되겠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엑소 네, 사랑하자. 정말 많은 분들이 저희를 사랑해줘서 받는 이 상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꼭 앞으로도 더 멋진 모습으로 보답하는 그런 엑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꽃을 엑소에게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엑소를 사랑해요. 엑소 사랑하자. 네, 엑소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분기 축하드립니다. 엑소! 엑소 축하드립니다. 엑소의 정규 2집 앨범 엑소더스는 약 28만 장의 판매량을 기록하며 1분기 1위를 차지했습니다. 엑소더스는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세계 앨범 판매량 차트인 유나이티드 월드 차트에서 1위에 등극해 전세계 음악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 엑소 벌써 3관왕이 됐네요.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팬 여러분들 참 많이 함께 잘해주고 계시고요. 음원뿐만 아니라 음반에서도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엑소 찬열 씨가 수상소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이렇게 너무나도 또 좋은 상을 주신 가온차트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2016년의 시작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 많은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2016년도 더욱더 달릴 수 있는 엑소가 되겠습니다. 요즘에 활동을 하면서 정말 많은 생각들이 드는데, 그 중에서도 정말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듭니다. 정말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멤버들이 다들 사랑하는 일을 하면서 또 많은 분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책임감을 갖고 더욱더 당당한 아티스트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받는 행복을 여러분들께 몇십에 몇백 배로 보답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수만쌤을 비롯한 저희 SM 가족 여러분들, 그리고 저기 앞에 앉아 계셨던 저기 계시네요, 우리 혜성이 형 그리고 강인이 형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기 특이 형까지 사랑합니다. 그리고 사랑해 천이라. 마지막으로 네, 저기 레드벨벳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상 우리 편이 되어주는 엑소의 여러분들께 정말 너무나도 감사하고 사랑한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백현 씨도
알겠습니다. 엑소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자, 엑소 여러분들 축하드리면서 3관왕이네요 벌써. 자, 그럼 계속해서 또 축하드립니다. 전국 2집 리패키지 앨범 런미라이즈 약 27만 장의 판매력을 기록하며 2분기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엑소는 엑소더스와 런미라이즈로 정규앨범 2장 연속 앨범 판매량 100만 장 돌파라는 역사적인 기록을 세웠는데요. 1분기에 이어 2분기까지 정말 축하합니다. 자, 기록의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우리 엑소분들, 자, 수상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분기에 이어서 2분기 앨범상 받아서 정말 기분이 좋고요. 네, 그리고 항상 저희 부모님처럼 저희 엑소를 지켜주고 아껴주는 우리 엑소의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얼마 안 있으면 저희가 이제 만으로 4살이 되거든요. 4살? 네. 네, 엑소의 여러분들의 큰 사랑과 많은 사랑을 먹고 참 잘 자란 것 같아요, 저희 엑소. 네, 앞으로도 저희 엑소 무럭무럭 자랄 수 있으니까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일단 이렇게 큰 상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이렇게 큰 상 받은 만큼 항상 노력하고 겸손한 엑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엑소엘, 네, 정말 감사하고, 저희 낳아주신 부모님들, 그리고 이 앨범을 만들기까지 힘써주신 많은 스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다고 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겸손한 엑소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엑소에서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4분기 엑소 축하드립니다. 네, 엑소 축하합니다. 1, 2분기에 이어 올해의 다시상 3관왕입니다. 엑소의 겨울 스페셜 앨범 심포유 약 32만 장의 판매량을 기록하며 4분기 1위를 차지했습니다. 발매 직후 초동 1위라는 새로운 기록을 세우며 엑소의 저력을 보여주었죠. 오늘 4관왕을 차지한 엑소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수상 소감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상으로 저희 엑소가 세훈 이상까지 포함해서 5관왕을 가운차트에서 받았는데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저에게 엑소라는 이름 주신 이수환 선생님에게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또 오늘도 이 자리를 채우신 엑소엘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또 이 자리가 저희 엑소가 처음 데뷔한 쇼케이스한 자리예요. 2012년 4월 8일 저희가 쇼케이스한 자리인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무대 올 때마다 매 순간 감사함을 느끼며 오르고 있는데, 앞으로도 오래오래 감사함을 느끼며 활동하는 아티스트 엑소 되겠습니다. 미아원 엑소 사랑하자. 백현 씨, 백현 씨. 예, 예, 예. 엑소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정말 저에게 행복을 안겨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이번 연도 2016년에는 저희가 행복을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시님은. 엑소 5관왕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예. 네, 3, 4분기에 최고의